자, 이거 한번 읽어보자. 얘가 1학년도 수특 극스필 갈레보캅 13번으로 나온 앤데, 얘는 둘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차근차근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쭉 읽어볼게요. 늦겨울 한강에 얼음이 어니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나왔네. 얼음이 어니까 강가로 나왔다. 꽝꽝 도끼로 얼음을 찍어내니 울리는 소리가 용궁까지 들리겠네. 얼음을 찍는 소리가 엄청 크다는 거죠. 이렇게 찍어낸 얼음이 산처럼 쌓이고, 싸늘한 게 당연히 겨울이니까 춥겠지. 사람들이 추운데 일을 하고 있네. 이 얼음을 아침이면 석빙고로 저 나르고 밤이면 얼음을 파 들어가네. 이 많이 모인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음 캔은 작업을 하는 건데, 얼음이 낮에 캐면 햇빛에 녹겠어, 안 녹겠어? 녹겠지. 그러니까 얼음 캐는 것을 밤에, 한밤중에,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틀 때쯤에, 아침이면은 석빙고가 뭐죠? 옛날 냉장고예요. 그래서 냉장고로 아침에 지어서 날르는 거죠. 그렇게 해 짧은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 낮이 짧잖아. 해가 지면은 계속 일을 하는데, 밤이 길잖아. 이긴 밤에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가혹해, 그쵸? 이 노동요 소리, 일하면서 그래도 힘든 것을 잊고자 노동요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 옷도 짧고 맨발이고, 매서운 강바람에 손가락도 얼어. 이렇게 지금 조건도, 노동에서 복지도 형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한다고도 볼수 있겠죠. 자, 고대광실, 이거 뭔지 몰라요. 근데 뭐 대실 이런 거 보니까 고대, 광실, 이거 뭐 높은 건물, 넓은 방 이런 것 같은데 부잣집이겠죠. 귀족집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집이 온유월, 더운 여름에, 5월, 6월에 더울 때 여인의 하얀 손이 맑은 얼음을 내어내. 이 얼음은 어떤 얼음일까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밤에 얼음을 캐는 작업을 해가지고 착취당하면서 캐온 이 노동의 결정체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얼음, 이 노동자들이 캔 얼음을 그냥 여름에 쓸거 아니야. 돈 많으니까. 그래서 그 얼음을 깨고, 난도? 이거 뭐 그냥 얼음 깨는 칼인 것 같네요. 그 얼음을 깨가지고 이렇게 쭉 펴니까 냉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 하얀 안개, 냉기가. 환락으로 가득한 집. 이 환락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조금 그냥, 뭐랄까요? 부잣집들이 그냥 유희? 즐거움? 힘든 것 없이 즐거움만 가득한 집? 요렇게 쓰였는데, 사실 이것보단 좀더 성적인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환락가, 유흥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환락, 유흥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 부잣집들이 사는, 일하지 않고 뭐 즐거움만 추구하고 그런 집들, 그런 사람들, 그런 계급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런 사람들이 더위를 모르고 살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캔 얼음을 자기들은 돈 많으니까 그냥 여름에 캐 오는 거야. 이것도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그냥 착취해가지고 공짜로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은 그냥 즐겁게 이렇게 사니까 얼음 뜨는 그 고생을 누가 한 거예요? 착취당한 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의 고생을 이 지금 잘 사는 이놈들이 알까 말까 말까 모르겠네. 알아줄 사람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뭐요요 고대광실에 사는 이 부잣집, 귀족집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시를 읽는 우리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대는 못 보았나?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외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럼 관객들을 이렇게 보는 거야.
관객들. 이거 이게 뭐 무대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관객들 이렇게 보면서 너 혹시 못 봤냐? 그 사람들 길가에 더위 먹고 죽고 뒹구는 백성들. 이 어떻게 됐어요? 겨울에서 겨울에 캔 얼음이 여름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겨울에도 고생하고 겨울에도 여기 고생을 하고 여름에는 더위 먹고 죽어 뒹구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착취당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너가 그걸 아냐?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기득권층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에 가까운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배경이 사실은 불쌍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가지고 그 결과물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물은 하나의 국가요. 용은 그 나라의 군주다. 물고기 가운데 큰 것으로 얘네는 여러 신하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애들은 설이나 아전 작은 관리들이지 하급 관리들.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대상을 작가가 이 이옥이라는 사람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이 물을 왕국으로 치는 거야. 하나의 국가로 치는 거야. 그러면은 용? 용이 아니라 용 이렇게 해봅시다. 왕이 있고요. 그리고 신하들. 그런데 여기서는 왕의 직속 신하는 누구죠?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죠? 고관대직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밑에는 지방의 작은 설이나 아전 이런 뭐라고 해야죠? 그냥 뭐 작은 관리들이라고 합시다. 그 밑에 크기가 한자 못 되는 것은 물고기의 크기로 지금 계급을 정하고 있는데 더 작은 고기들은 백성들이래요. 그래서 상하가 서로 차례가 있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서로 이렇게 통솔하고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은 이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 포인터 잘 따라가세요.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외세의 침략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면 긴 거죠. 은혜를 끼치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게 은혜인 것은 맞아요. 백성들한테 왕이 은혜를 끼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용뿐이래요. 그런데 그것들 말고 얘는 그러면은 좋은 놈이네. 좋은 놈이네. 일단 여기까진 좋은 놈이야. 근데 이놈들이 나빠요. 얘네가 백성을 수탈한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연결을 좀 지을 수가 있겠죠. 얘네가 바로 가에서 문제의식이 제기된 기득권층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학대를 해요. 여기에서 얼음을 캐게 만들듯이.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뒹굴게 만들듯이. 그래서 얘네들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 이렇게 잡아먹어. 착취하고. 그리고 얘네들도 잡아먹고. 얘네들도 작은 물고기들을 착취하죠.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들은 아래 것을 약탈하니. 이 모습들이 전부 요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실증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강한 자가 아니라 진실로 끊고 강한 자, 높은 자, 이놈의 새끼들이 이 나쁜 기득권층, 요놈들, 권력자들이 백성들, 작은 물고기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것을
그것 자체, 아, 얘네 괴롭히는 거 이제 싫증 난다. 이렇게 싫증 내지 않는다면 착취는 영원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전부 다 죽어버릴 거란 거예요. 이렇게 착취당한 백성들 역시 죽어버릴 거란 거죠. 그래서 슬퍼요, 작가는.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용이 누구와도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생겨? 백성이 없는데 왕이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없는데 이 고관 돼직들, 이 관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고관 돼직들이다, 우리가 높은 놈들이야, 우리가 권력자들이 어떻게 우수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 응? 국회의원들 하늘 꼬라지 봐봐요. 대통령도 그렇고, 아, 이런 말은 좀 위험한가? 아무튼 간에, 그러므로 용, 왕, 대통령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그거는 사실, 비유를 하자면은, 굶어 죽는 애한테 물고기를, 여기 지금 물고기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따로 보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그냥 잡아가지고 먹여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 아이가 굶주리게 되는 그 배경이나 그 근본적인 이유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요것이. 그러니까 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얘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해소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에 어찌 사람의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 이건 뭐뭔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안 해도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은 지금 이 작가가 이 바다 아니면 강, 이 물나라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실제 현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 이렇게 백성들을 수탈하는 작은 물고기를 괴롭히는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은 알아. 그런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생시키는 큰 물고기가 있는 거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잘 읽혔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